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직선바퀴라든지 미싱을 앞판 뒷판은 잘 만들어요. 그런데 마무리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감을 넣는다든지 끝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몰이라든지 네크의 시접 정리하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게 뭐냐면,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나빠라는 단어를 어딘지 모르게 많이 듣고 계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나빠라고 한 요런 것을 나빠라고 하는데, 나빠를 여러분들이 사서 아까 제가 장치한 것처럼 장치하면서 만들면 너무너무 좋은데, 나빠의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나빠의 효과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욱 뛰어난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얘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팔아요. 6mm, 12mm, 18mm, 25mm.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12mm짜리예요. 자, 12mm짜리니까 반을 접으면은 완성되는 거는 0.6mm예요. 자, 요게 18mm예요. 18mm를 반을 좀 9mm짜리가 나빠를 나오는 요게 9mm짜리고 더 작은 거는 6mm까지 그러면은 완성되는 건 3mm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12mm짜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동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12mm를 많이 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12mm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그러면 바이어스 띠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바이어스 띠의 넓이는 얼마를 잘라야 되냐고 물어보시겠죠. 자, 간단하게 12mm 짜리는 곱하기 2 하면 24mm로 자르시면 돼요. 자, 식서, 다대, 푸서 이런 식으로 나눠 있으면 여기가 바이어스예요. 여기가 바이어스. 자, 바이어스 부분을 자 보여드리면 그려주시고 잘라볼게요. 자, 띠를 만드셨으면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야지 잘 들어가니까 요 사이에다가 띠를 넣으면 요 가운데 부분에 홈파진 데다가 천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여기 쏙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살짝 빼주시고 여기를 쭉 뿌려놓을게요. 이 부분이 딸려가지 않도록 핀을 하나 이렇게 꽂고 할게요. 이렇게 핀을 하나 꼽아놓고 반을 접어주시는데 여기 자세 잘 보여드릴게요. 접는데 한쪽이 0.1mm 크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0.1mm 크게 보이시죠? 0.1mm 정도 크게 자 얘를 가지고 자 풀로 살짝 안에를 한 번씩 이렇게 반 접은 때 펴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풀을 살짝 넣어서 해주시면 좀 약간 바이어스 치기가 좀 좋아요. 자, 얘에다가 안에다가 자 보시면 안에다가 반을 접어서 넣는 이게 자 반에 안에 넣어서 반을 딱 이렇게 접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루발에다가 놓고 자, 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잘 붙어요. 이렇게 끝 부분을 자연스럽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잘 쳐지면은 한번 살짝 데려주고 이런 식으로 끝부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얘로 활용을 해서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사이에다 넣어서 위에서 스티치로 때리면 마무리는 얘 하나로 웬만한 옷들을 마무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자 얘도 없어요. 그런데 더욱 꿀팁인 밑단 마무리, 암홀 마무리를 스티치도 안 치고 예쁘게 마무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